만나면 좋은 친구 MBC. You fool me, I could click my fingers. I'd make all of the wishes come true. But I'm not a magician. I can make a gray sky seem blue. Forget about money, we don't need to go, no. 끝나가지고 후렴하고요. 다른 팀 친구들이랑 재밌는 추억 쌓고 놀았는데 이제 못 보고 마지막이라서 마지막이니까 너무 아쉽고 저희는 벨로시티입니다. 안녕하세요, 플로레스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산중학교 제스트입니다. 제주 중앙고 댄스팀 스카이입니다. 에피소드 댄스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꿈을 향한 도전 카운트다운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귀포와 이 제주도 내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을 안 가더라도 이 서귀포, 제주도 내에만 있어도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꿈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멋있었어요. 네. 모자를 활용한 안무들도 너무 멋졌고요. 네, 오마주가 너무 멋졌어요. 굉장히 멋지고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네, 준비됐습니다. 아, 지진 않죠.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저희 3주 정도 준비했습니다. 3주? 네. 그러면 연습하면서 뭐 힘든 점이나 이런 게 있나요? 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원수가 좀 있다 보니 의견 조율이 안 맞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다 같이 한 데 모여서 의논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의견을 하나로 조율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이렇게 제가 늘 준비해 왔습니다. 연습할 때에 비해서 네. 혹시 오늘 무대가 조금 어땠는지 그만큼 잘 나왔는지 덜 나왔는지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저희 모습을 다 못 보여지 못했나 생각을 듭니다.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점에 대해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육지에 비해서 혹은 타 도시나 해외나 이런 데에 비해서 좀 제주도가 조금 더 어떻게 좀 이런 문화들이 발전됐으면 좋겠다. 청소년의 관점으로서 한번 뭐 바라시는 게 있을까요? 이제 많은 행사나 이제 대회나 공연 같은 것들이 이제 청소년 위주로 이루어진다면은 그 친구들이 자신의 꿈을 가지고 이제 더 자신의 꿈을 펼쳐 보고자 좀 더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이제 모든 분들이 다 만족하고자 하는 무대를 만들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많이 긴장돼요? 조금 떨리는 것 같아요. 제 강점은 단합이죠. 네, 단합. 전체적으로 저희가 창작을 했거든요. 근데 안무 구성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네. 약간 그런 거를 주로 봐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네. 이여 이여 이여. 네.
yo, BJ무대를 찢어놓으셨다. 인정해, 인정해야죠. 잘했습니다. 얼마나 같이 하셨어요? 저희는 한 다 같이 한 1, 2년 정도. 아, 1, 2년이요? 네, 이렇게 팀 된 거는. 네. 보통 연습은 어디서 같이 많이 하시나요? 저희 학교 댄스 동아리 실일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서 합니다. 네. 댄스를 통해서 뭐 해보고 싶은 게 있나요? 아무래도 약간 이런 프로그램도 그렇고 약간 스케일이 큰 무대 같은 거 해보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 이렇게 웃으면서 좀 했으면 오늘 드레스 코드랑 더 예쁘게 퍼포먼스가 잘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아쉬움도 있었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플로렌스 팀의 무대가 되게 화려하고 구성도 너무 좋았고 표현력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이런 얼굴 표정이라든지 뭐 어떤 제스처라든지 이런 게 되게 돋보이는 친구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안무 창작은 혹시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전체 창작입니다. 오, 대단하시네요. 네, 다 같이 하시나요? 네. 네, 다 같이. 같이 짜는 거예요? 네. 우리 팀 순위를 예상해 본다면? 저희 겸손하게 4등. 4등? 네. 네 팀을 뽑는 데 4등이에요? 네, 겸손하게. 네. 굉장히 겸손하시네요.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이제 학교의 자랑 한 줄로 표현하신다면? 학교의 자랑, 플로렌스. 재밌었어요, 완전. 재밌긴 했는데 너무 훅 지나가가지고 실수한 거 없나? 제가 잘했나? 혹시 끝까지 다 쳤나? 약간 이런 걱정도 되고 아무래도 했으니까 뭔가 새로운 또 경험을 한 거니까 좋긴 좋아요. 그냥 원래 하던 아, 그 빼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 하던 거. 그냥 빼기요.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가 준 거잖아. 아, 이렇게 큰 무대일지 몰랐는데 카메라 있는지도 모르고 왔는데 갑자기 막 카메라 너무 많아서 너무 떨려요. 너무 긴장돼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부담스럽긴. 벨로시티는 언제 만들어진 팀이에요? 저 이번 연도 4월에 이제 4월에? 네, 얼마 오래되지 않았어요. 오, 그렇구나. 안무는 직접 창작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 그냥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카피로 했어요.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저희 학교에서 춤에 관심 있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팀을 만들게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청소년기라 조금 춤을 더 즐기면서 행복하게 춤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제 춤을 발전하고 싶으면 일단 기초 체력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러닝이라든가 근력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춤을 추면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운동도 좀 같이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체력적으로나 그런 게 더 좋아져서 춤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시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처음에 솔직히 끝나자마자 아 조금 많이 못 보여준 것 같다 하고 아쉬웠는데 심사위원분들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담돼. 연습 많이 했어요? 아니요. 일주일밖에 못 해가지고. 파이팅 실라 스테어스 옆에 타임 5스타 텔라 Ladies, static. Hey, girl, bend your back. Bubble panda, we kick, bend your talk. Everything shot. Hey, girl, bend your back. Bubble panda, we kick, bend your talk. Everything shot. Hey, girl, just whine and bend over. Giving to the beat of the soca. Do it all on tabletop and the sofa. Girls from Trinidad, girl from Europa. Girl기술도 너무 멋지고 진짜 반할 뻔했어요. 진짜 너무 했어요. 첫 번째 느꼈던 제주도에서 약간 걸그룹이 나와도 괜찮을 것 같다.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되게 퍼포먼스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네. 좀 되게 춤에 집중을 하고 있구나.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옷도 정말 개성에 맞게 좀 잘 입어주신 것 같아서 전달력이 굉장히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춤추면서 이렇게 해보고 싶은 뭐 안무나 구성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예, 예. 오늘도 좋았지만 네. 그 같이 해보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계속 같이 그 비보이랑 코레오 엮어가면서 같이 무대 구성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퍼포먼스를 준비하시는데 얼마나 준비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아 저희 퍼포먼스가 저희가 시험 기간이 바로 전이어가지고 사실 진짜 제대로 준비한 건 거의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일주일이요? 네. 근데 네, 좀 후련하기도 하고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네, 기대됩니다. 하루 연습. 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어떤 기분이에요? 솔직하게 무서워요. 무서워요. 들릴 것 같은데 안 들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무 급조했죠? 네. 급하게 준비했죠?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잘한 거는 어떤 거고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게 아쉬운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모두가 틀려도 잘 어색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안 한 것 같고 잘 넘어간 것 같고요. 아쉬운 거는 네, 준비를 많이 못 해가지고 아무래도 다 보여드릴 수 있는 걸 못 보여드리고 끝난 게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첫 곡이 학교를 안 갔었잖아요. 그 곡을 혹시 선택한 이유가 어떤? 학교를 가기 싫어가지고. 왜 가기 싫어요? 왜 가기 싫어요? 그래도 학교는 가셔야 합니다. 네, 잘 가셔야 합니다. 예술의 전당에 갈 수 있을 것 같을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 그래도
꿈은 비벼보면 솔직히 연습할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는데 이제 또 뭐 친구들이 열심히 잘 따라준 덕분에 그래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이제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하셨을 때 어떤 부분들이 좀 힘들었고 어떤 게 좀 재밌고 수월했는지도 궁금해요. 이번에 무대에 서면서 제일 아쉬웠던 게 다른 팀 분들의 무대를 보니까 다 창작 아니면 열심히 엄청 멋지고 화려한 무대를 보여주셨는데 저희는 좀 준비를 많이 못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준비를 진짜 많이 열심히 알차게 구성도 되게 많이 넣고 세 명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요. 지금 실력이면 조금 더 창작 안무도 조금 같이 해서 이런 기존에 있는 뭐 걸그룹 것 하더라도 조금 더 창작 안무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마지막으로 좀 소감을 말씀드리면 한 줄로 말씀드리면 약간 애잔한 감동이 있는 무대였다. 네. 많은 인원수가 주는 또 그런 폭발력도 좋은데 세 분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좀 여백에 좀 주는 좀 그런 좀 애잔함과 좀 그런 게 또 춤이 줄 수 있는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충분히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위미리의 친구들에게 우리 홍보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많이 좀 참여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한번 영상 편지를 보내주실래요? 얘들아, 춤추는 거 진짜 재밌으니까 나중에 위미중학교 올라와서든지 언제든지 댄스부 지원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 좋은 결과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 예상은 못했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약간의 기대는 했습니다. 단합력을 키우고 열심히 잘 수긍하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합격할 줄 알았나요? 아니요. 네. 얘 혼자. 저 혼자.
연습 시간이 좀 짧았지만 그래도 엄청 열심히 그 짧은 시간 안에 했다고 생각해서 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아니 왜냐면 아니, 약간 좀 약간 확신이 없었어가지고 불안한 마음에서 됐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네 좋았죠. 서기 여중 플로렌스 팀이 합격했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 서기 중앙 여중 인원수도 많고 꽤 잘해가지고 좀 긴장 많이 했어요. 진짜요? 너무 감사하고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네요. 일단 본선에 붙은 만큼 더 열심히 하고 약간 좀 실수하더라도 더 잘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네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아 저희는 예상하지는 못했고요. 좀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이렇게 진출하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예상 못했어요? 조금은 있다. 저희는 이제 스카이 팀을 좀 올라왔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제 아무래도 비보잉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던 것 같아서 뭔가 올라올 것 같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빠가 간단하게 티셔츠를 팀곡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런 축제를 통해서 학업에만 찌들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 재능과 끼를 살리고 또 미래에 다양한 이런 직업군이 있다는 것들을 느끼고 또 더불어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같이 느껴서 좀 꿈과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자라는 청소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만나게 받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팀 이렇게 함께하게 됐는데 저는 좋은 추억 안고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네. 아 저는 사실 좀 부담스러웠어요.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어린 친구도 데리고 해야 되는 거니까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여러분들을 티칭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한번 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올 것이 왔어요, 여러분. 이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가보자요. 가보자요. VOLO presents Playgirl. www.playgirl.com. Hot Playgirls in your area. 가 어쨌든 첫 번째로 무대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긴장도 분명히 많이 됐을 텐데 준비한 거를 가장 열심히 보여주려고 했던 팀으로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약간 뭐가 구성적으로도 이것저것 많이 해서 그 점이 가장 좀 좋았던 거. 안녕하세요, 제스입니다. 오케이, 제스, let's go.
수 없어. 자주 그 노래가 그 어. 그리고 딱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그 순수함 같은 게 묻어나서 같이 봤을 때 좀 웃음이 나 이렇게 미소 지어진. 보였고 뭔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퍼포먼스 안에 좀 여러 가지를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되게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무대에 한 명 친구가 빠지고 또 우리 부상자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어깨 부상을 당했어서 네, 오늘은 참가를 같이 못하지만 뒤에서 저희 친구들을 열심히 응원하도록 이렇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본 공연 때는 완전체가 오는 거고 오늘은 이제 여섯 명에서 한 다섯 명. 자, 그러면 화이팅하게. 화이팅! 일단 난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그 혹시 분수 제한에 걸어두셨었어요? 애들? 아니요, 특별한 근데 저희가 근데 처음에 얘기했던 5분 내외라고 했는데 최대가 5분. 5분에서 5분 얘기를 했는데 대다수 팀이 5분 이상은 한 거죠. 그런 거예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좀 길었다. 나는 길었어. 길었지. 특히 내용 집중력이나 이건 좀 딸리지 않았나. 그치, 아무래도. 완성도에 있어서 내가 봤을 때는 다들 연습할 시간 좀 많이 부족했지 않았나? 그 뭔가 뭐 시간이 부족했나? 네, 뭔가 아무래도 열정적인 게 많아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한꺼번에 한 무대에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쵸, 그쵸. 애기 때 할 수 있는 그쵸. 이것도 보여주고 싶고 맞아.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보여주고 싶어요.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거 덕분에 각 팀마다 뭔가 이게 좀 더 어울리겠다 얘네는 이게 더 어울리겠다 이걸 맞아, 좀 봤어. 왜 너무 다양하게 하니까 얘는 왜 이런 게 더 어울린데 왜 이걸 쭉 안 밀지? 라는 생각도 드는 팀도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좋다. 엄청 팀마다 또 색깔이 다 달라서 맞아요. 진짜 이렇게 겹치는 팀이 없었어. 맞아. 인상 깊은 건 스카이인데 내가 스카이를 잘 핸들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좀 왜냐면은 나는 혼성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가요? 저는 근데 제스트의 무대를 보고
멤버들이 나를 선택할 것 같은데 통통 튀는 게 이제 제가 좀 있다 보니까 자두야를 딱 듣고 얘네는 내가 해야 되는구나 약간 약간 책임감 같은 거? 제스트 네. 네 제가 하게 됐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플로렌스. 왜냐면 얘네는 그냥 내가 잘하는 딱 구성력만 아, 조금만 그렇죠. 손 보면은 좀 맞아. 괜찮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올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 우리 코카 멤버들 중에서 누가 올 것 같았어요? 아, 저희가 진짜 예상 하나도 안 봤어요. 진짜요? 그냥 어떻게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 솔직히 에피소드야. 너 그럴 것 같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혜인이 오래된 걸로 봤을 때 혜인이는 항상 약간 딱 에피소드 같이 저런 느낌 풍기는 애들 항상 하고 싶어해. 맞아. 안녕! 소리 질러. 반갑다 얘들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피소드를 맡게 된 리에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에피소드를 선택한 이유는 좀 여러 가지 방면이 있기는 한데 원래 좀 내가 뭔가 자유로운 퍼포먼스를 좀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조금 더 페스티벌한 느낌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에피소드라는 팀을 선정을 하게 되었고 많이 혼내야 될 것 같아서 온 것도 있어요. 진짜 까놓고 얘기해서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 처음 만남이었고 나는 어떻게 보면 오늘 10명 친구에서 5명 친구만 봐야 되는 상황이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그림인지 전혀 상상이 안 가. 근데 솔직히 여기는 문제가 어쨌든 지금 사람이 없잖아. 이 상황 설명은 변명밖에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어쨌든 오늘 만나기로 했잖아, 그지? 본 무대라고 생각하고 해야 돼? 독립운동인 건가? 너무 길어서 그냥 3일절이구나 하고 끝나는 게 지금은 큰 것 같아. 너네가 이거 힘든 만큼 뭔가 나도 와닿은 게 있었어야 됐는데 관객과의 소통을 조금 더 첫 번째로 생각을 해서 다른 팀이랑은 살짝 다르게 우리는 이런 느낌으로 하고 이런 스토리를 사람들한테 전달해주자라는 그런 간단한 한 줄만 있어도 너네가 뿜어내는 무드가 아예 다르거든? 솔직히 안무, 칼맞춤 너무너무 중요해. 어쩔 수 없어. 퍼포먼스라서. 칼맞춤은 당연한 건데 만약에 그 짧은 시간에 칼맞춤하는 게 너무 어려우면 타이밍이라도 제대로 해. 퍼포먼스의 전환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갑자기 분위기가 체인지 된다거나. 근데 이런 부분들은 너네가 무조건 잘해야 돼. 네, 아무래도 자기 춤 스타일 개성이 좀 넘치다 보니까 약간 각자 다른 느낌으로 안무 바꿔서 추고 하니까 서로 합이 안 맞고 막 그런 게 많았어요. 지루하다, 좀 뭘 전달한지 모르겠다라는 좀 그런 소리를 좀 많이 들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애들이랑 좀 회의를 거치고 이제 다시 좋은 모습을 좀 바꿔보고자 합니다. 좀 네. 음악보다 빠르게! 음악보다 빠르게! 화이팅! 매칭이 된다. 듣고 있는 순수함을 사실 반전이 된다라는 게 위험 요소가 있어요.
스며든다라는 이미지라기보다는 다른 걸 보여주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퍼포먼스로 봤을 때는 전달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보여준 공연도. 따로따로 노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합을 맞추는 시간도 필요해. 따다다단단단단단과 자두의 끝부분이겠죠? 얘를 이제 잘 생각해야 돼. 근데 왜 이렇게 기가 죽어? 기가 너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아, 많이 혼나니까 피드백을 이렇게 받는데 이렇게 제가 생각한 방향이랑 완전 달라가지고 이건 또 막막하고 텀 부분에서도 어떻게 자연스럽게 흐를지 이제 숙제를 주셔서 많이 생각해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무대를 보면서 좋았던 거는 일단 끼를 잘 부려요. 우리 친구, 여자친구들이.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약간 얘네 봐라? 약간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제가 제일 아쉬웠던 거는 너무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이랑 따로 노는 느낌? 나는 안 친한 줄 알았어. 그러니까 같은 팀이 아닌데 이번에 갑자기 만나서 이렇게 온 느낌으로 그래서 너무 나는 그 따로 노는 느낌이 제일 아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우리가 어쨌든 한 달 동안 같이 무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단합력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나가 있잖아요, 밖에 사이드에. 그 다 보인단 말이야. 있는 거 보면은 집중력 깨진단 말이에요. 근데 나가 있어도 난 무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일단 좀 친해져봐. 왜 이렇게 안 친해, 너네끼리. 그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부담도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기도 했는데 알려주셔서 약간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분수는 몇 분 했어요, 혹시 곡을? 5분 30초? 왜 이렇게 길게 했어요, 근데? 그냥 진짜 프로페셔널 댄서들도 어떤 퍼포먼스를 할 때 3분을 웬만하면 안 넘기려고 해. 왜냐면 힘들어. 나는 분수를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 길이감도 아마 저희가 바뀔 것 같고 약간 저희가 생각하면서 만들어가는 안무의 분위기도 약간 바꾸고. 근데 왜 뭐가 하나 때문에 지금 계속 반주로 오고요? 한 명이 센터에서 메인 잡고 나머지 그림 만들어주는 게 너무 많아. 약간 제가 원래 생각하던 느낌이랑 너무 다르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다시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저희는 자신 있습니다. 아, 왜냐면 디테일 맞추면서 맞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좀 그게 좀 오래 하는 것 같아요. 일단 해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조금 빡세요. 다원이 그리고 여기 조금만 빨려. 네. 언니 거의 다원이랑 오케이, 언니. 뒤에 차게 와요. 그래. 이거 다 댄스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 때문에 별로 아프진 않습니다. 얘는요, 어깨 여기가 지금 여기 양쪽에 염증 생겨가지고. 아, 진짜요? 네. 근데 무대를 쓸 수 있어요? 해야죠. 이거 하고 알아 누우면 어떡해? 어제 알아 누워서 오늘은 괜찮습니다. 병원도 갔다 왔어요? 네, 갔다 왔어요. 눈동자 치료 받고 왔어요. 병원에서 뭐래요? 네? 아, 추지 말래요. 춤추지 말라고? 네. 그럼 추지 말아야지. 아, 안 돼요. 해야죠. 힘들게 여기 합격했는데.
전에 한 거는 그냥 컨셉이나 분위기를 잡지 못하고 그냥 안무만 짰다면 이번에는 좀 전체적인 느낌이나 컨셉을 정해서 안무를 짜니까 그 안무가 훨씬 괜찮아요. 이렇게 할 거야?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다시. 너 뭔 빨리 넘어가는 거. 맞지? 다시 해. 다시. 다시. 아파도 그냥 참아. 이만큼 동작이 틀려도 막 다시, 다시, 다시가 엄청 많던데? 원래 항상 그래요? 눈치 보고 대답만 보지 말고. 가끔 그래요. 쉬는 시간에는 되게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근데 연습을 시작하면 사람이 되게 바뀌어요. 아까 보시다시피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바뀌어서 조금 놀래요. 아니야. 아니. 나는 3시 7분. 저희 지금 3시 7분에 아침을 먹습니다. 저희가 연습할 수 있으면 되도록 많이 연습하고 빨리 먹고 빨리 연습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요. 완전 다른 저희가 보여드렸던 컨셉이랑 다르게 가는 걸로 엄청 어렵게 고민해가지고 했거든요. 저긴 뭐 뻔하게 간 거 준비했겠지. 네, 뻔하다 뻔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확 우리는 이건데?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이 부분에서는 걱정도 걱정이지만 이런 부분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쿵쿵쿵쿵쿵쿵쿵쿵 이거랑 많이 바뀌었네요. 네. 예선전이랑 보여준 거. 네, 맞아요. 키포인트가 뭐예요? 우리 안무의 키포인트. 저희요? 일단 그냥 다 같이 하는 그거. 비보이 애들은 걸스를 배우고 걸스 애들은 비보이를 배워가지고 아 락킹도 아무래도 부족하잖아요 남자들이. 근데 몇 명이 좀 열심히 하려는 의지도 안 보여서 조금 짜증이 났어. 제가 근데 걸스 힙합 그 장르를 제가 몸치라서 그걸 못하거든요. 걔네도 BVA 기술을 어려운 거 시키면 못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처음 시켜놓고 가끔 뭘 할 때 초, 둘,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She's beautiful. 서현이 풀렸어. 연습을 한 맞추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또다시 혹평을 듣고 싶지 않아서 이번엔 칭찬이 조금이라도 칭찬 듣고 싶어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심해지진 않았고요. 병원에서는 혹시 모르니까 차고 다녔으면 좋겠다 해서 받았는데 전혀 통증은 없고요. 그냥 혹시나 모를 차원에서 일단 차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몸은 일단 아픈 데는 없고요. 그래도 일단 선생님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서 조금 잘 나오지 않을까 좀 싶어요. 어깨가 이 방향으로 움직하는 느낌이 탈구가 되거든요. 순간적으로 탈구가 되면서 좋은 소식으로는 그래서 조금 왼팔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다른 동작들을 하면은 공연도 잘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안 좋은 소식으로는 이제 나중에 공연이 끝나고 나서 이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더운 여름날에 다른 친구들 다 밖에서 좀 놀고 있을 건데 여러분 열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더 큰 꿈을, 꿈의 크기를 더 확장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찾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나갈 겁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뭐 다치지 않는 거, 또 멀리서 오가자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좀 안전에 주의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덥지만 마무리 잘하시고 힘내시고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네, 화이팅! 잘 지내셨나요? 네. 왜 다쳤어? 무슨 일? 가관이야. 저번에도 아프더니 내가 아프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만날 때까지. 들어오자마자 혼나네. 준비 잘 했어요? 다? 네. 다 준비 잘 했어요? 네. 왜 대답이 시원치 않지? 잘 했어요? 네. 더 크게 해주면 안 돼. 잘 했어요? 네. 그럼 기대할게요. 예. 근데 연습한 만큼 잘 할 거니까 긴장하지 말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던 대로. 그럼 바로 우리는 오자마자 중간 점검을 바로 시작해볼까? 자, 모두 다치지 말고 화이팅! 화이팅! 이거 혹시 몇 분이에요? 5분. 줄인 거 5분. 어? 얼마나 줄였지? 1분, 2분, 2분. 너무 곡 전개가 너무 많은데 그게 뭔가 무드가 어느 정도 비슷하다거나 아니면은 확 체인지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체인지가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믹스를 해서 난 개인적으로 한 곡 정도는 빼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비워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나는 했거든요.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고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훔쳐도 된 거야? 후쿠한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가 할까요, 이거? 내가? 네. 일단은 제일 문제? 문제라면은 문제인 것 같은데 에너지 끝까지 못 끌고 가는 거? 중간에 이제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서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 일단 연습했던 것보다 잘 못 나온 것 같아서 조금 많이 속상한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다치지 않고 열심히 했으니까 이걸로 일단은 만족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여러분들이
지금 밝겠죠? 밖에 나가봐. 집이 나가봐. 어제 오후 7시부터 하다가 9시에 끝내고 집 가서 이제 씻고 다들 12시에 모여가지고 지금 몇 시냐? 9시 24분입니다. 저희 지금 여기서 몇 시간 살았지? 나는 좋았어. 난 좋았는데 저는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복잡하지 않아서 오히려 난 좋았어. 근데 확실한 건 합은 진짜 안 맞긴 해. 그러니까 너네가 단조롭고 에너지틱하고 우리 기분을 표현하고자 하는 퍼포먼스를 짰으면 그만큼 자신감이 일단 기본으로 셋이 돼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동작하는데 자신이 없어. 그게 아쉬울 뿐 그냥 전체 가져가는 궤도나 흐름은 나는 좋았어요. 제일 딱 청소년스럽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딱 자기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연습을 많이 못해서 앞으로 더 연습해서 합 더 많이 맞추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색깔은 좋은 것 같아요. 컨셉이나 이런 거 되게 손으로 쓰기에 되게 좋은 노래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무드에 비해 너무 가볍다 해야 되나? 그 무드를 좀 못 살려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고 일단 표정도 이 노래에 너무 안 어울리는 너무 순수한 표정들이어서 그거에 좀 많이 깨졌어요, 집중력이. 흐름이 깨지는 게 약간 저희도 하면서 보여가지고 아 역시는 역시 저희에게도 보이는 거는 멘토분들에게 더 잘 보이는구나 해서 이제 그런 부분 싹 다 잡고 한번 열심히 해보는 시작. 그런 파이팅하자. 네. 네. 파이팅하자. 파이팅하고 파이팅하고 가자. 하나 둘 셋 아! 아니, 내 팀 다 변해서 온 거 같아가지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태 보여줬던 거랑 좀 다른 무대들로 준비를 해줘가지고 저는 놀랬습니다. 수정할 줄 알았는데 그냥 수정이 아니라 어떤데? 아니 갈아 엎어버려가지고 자두들이 없어졌어요. 흑화했어요. 흑화하게 만드는데 난리야 나. 뭐라고 한 거야? 자두들이 이렇게 아쉬운 점 분명히 있죠.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애들이 노력한 게 보이고 더 많이 근접해 나가는 것 같아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잘 만들어준 것 같아요. 멋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보고 어? 대박인데? 약간 이랬던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한 부분이라도 나왔다는 거는 애들이 정말 잘했다는 거라서 다다다다다다 끝까지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최대한 이거를 빵 했을 때 새끼손가락부터 열면서 새끼손가락부터 이렇게 죽인다라고 생각을 해줘야지 이게 에너지가 땅 따라라라라라 이래야 속도감이 보인단 말이야.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더 세세하게 디테일적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걸 좀 깨달았어요.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좀 더 진짜 파이팅하게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얘들아, 너무 바뀌었던데? 아예 다 갈아엎었던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무슨 신경의 변화가 있었어? 전에 컨셉이 약간 기괴하고 무거운 느낌만 해봤었는데 이제 이 프로그램 하면서 처음으로 약간 발랄하고 귀여운 걸로 해봤는데 아예 이 이미지로 확 변해버린 것 같아서 초심을 찾고자 다시 한번 기괴한 걸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많이 좋아졌거든. 내가 저번에 피드백 해줬던 부분들 있잖아. 뭐 곡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보완이 됐는데 그래도 좀 아쉽기는 했어. 근데 나 진짜 이거 하나만 얘기해. 얘들아 무릎 진짜 다쳐 그렇게 내려가면은. 그래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거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드랍해서 뭔가 탁 쓴다든지 그런 것들의 요소로 해서 이걸로 꼭 하는 거 아니다. 알겠지 얘들아? 저희가 그 바로 전날까지도 급하게 수정한 부분이 있기도 했고 잘 맞지 않은 부분도 많았어가지고 그 부분 좀 혼나지 않을까 했는데 그 혼내시지 않고 이렇게 바로바로 딱 잡아서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주셔서 좋았어요. 뭐 아, 너무 어색해. 둘, 셋, 감사합니다. 일단 나는 좋았어. 바꾼 거 괜찮았고 무드도 괜찮았어. 근데 너무 확 바뀌어서 조금 처음에 당황하긴 했어. 원준 그냥 아예 갈아 엎었으니까. 네. 새로 짠 거야? 네. 2주 만에? 네. 어제 연습하고? 네. 왜 이렇게 빡세게 했어 어제? 그러니까 그 못 나오는 친구들이 중학교에서 단체 연습이 없었어? 네, 단체 연습이 많이 없었어서 어제라도 안 했으면 아예 큰일 나. 내가 말했던 거를 반영을 너네가 많이 해줘서 되게 괜찮았어. 근데 너무 많은 반영을 한 느낌인가. 단체 하다가 몇 명 빠졌다가 들어와도 되는 건데 계속 그냥 그 안에 여기 안에서만 너무 있다 보니까 조금 집중이 될 때 집중이 안 되고 그런 느낌이었어. 필살기 부분이 없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 전체적으로 다 좋긴 좋은데 뭔가 딱 한번 꽂히는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 저 개인적으로 좀 약간 피드백 많이 받을 거라 예상했는데 일단 팀적으로 칭찬을 받아서 기분은 좋고 저번이랑 다르게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약간 기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때부터 확 루즈해져. 너무 따로 놀아. 좀 중간중간 맞춰야 이 노래를 같이 들을 수 있는데 얘네 다르고 얘네 다르고 하니까 좀 시선이 분산돼서 집중이 안 되고. 단조로운 구성으로 그 피드백 받았으니까 그거를 저희만 아는 약간 새로운 구성을 만들어보자 라고 아까 얘기했거든요. 결론은 내가 한 피드백이 똑같이 오늘 또 나온 상황이야.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고쳐진 걸까 아닐까. 내가 말 안 해도 알겠지. 아직 너네가 노력 당연히 안 했다는 건 아니고 확실히 내가 저번에 그 처음 봤을 때 상황과 오늘 저 중간 점검 때 상황이 그나마 고쳐진 거는 그 박자 맞추는 거. 근데 지루한 건 매한가지였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 줄인 거냐고. 응. 그 이유는 똑같이 나는 저번 퍼포랑 똑같아 보였어. 저희가 여태까지 이렇게 각 잡고 합을 맞춰본 적이 사실 없거든요. 많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진짜 없는데 그걸 처음부터 약간 차근차근 쌓아나가려고 하니까 약간 좀 아직까지는 불안전하고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태극기 여기서 태극기 빠져요. 어 그러면 이렇게 대기 타고 있어요. 이것도 한 구다리 잘라. 어디 자르는 게 좋아? 그래서 그러면 한 두 개 잘려? 실수하지 않고 열심히. 열심히 준비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에피소드 화이팅! 우리 이제 마지막 시간
예, 보겠지? 그때는 진짜 오늘 나왔던 피드백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힘들다. 다투십니다. 축하드립니다.